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수술과 골초짐의 관계에서 근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 시간에 피부와 피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안면 유지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근육에 대한 내용은 그 여타 피부나 안면 유지인대에 비해서는 그 기여도가 골초짐에 만드는 그 기여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근육은 크게는 표정 근육과 저작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정 근육은 우리 얼굴에서 안면의 그 피부를 움직여서 표정을 만드는 근육들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근은 우리가 씹는 근육이죠. 뭔가 음식물을 씹을 때 생기는 근육들인데 그 근육은 특히 교근이라는 마세터 머슬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움직이는 구조이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또 동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별 차이뿐만 아니라 좌우 차이도 있기 때문에 표정 습관이나 얼굴 비대칭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안면의 표정 근육, 그러니까 피부 피하 조직 밑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섭게 그려놨는데요. 눈 주위에 눈가 둘레근, 뭐 코를 올리는 콧방울 올림근, 뭐 입술 올림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주로 볼 근육은 이 두 가지 근육입니다. 자이고마티쿠 메이저 머슬과 자이고마티쿠 마이너 머슬, 이렇게 두 가지 머슬을 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이고마티쿠 메이저 마이너 머슬과 마세턴 머슬이 주로 광대뼈에 붙기 때문에 그 광대뼈와 광대 수술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돼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그림은 좀 무섭게 그려놨다면 이 그림은 조금 귀엽게 그려놓은 느낌이 있는데요.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머슬은 지금 요렇게 보시는 요 근육이고요. 다시 말하면 요 근육이죠.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은 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광대의 체부에 시작을 해서 입꼬리에 입둘레근이라고 하는 오리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그러니까 오리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에 주로 붙어서 입꼬리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점은 이렇게 광대 체부에 붙어서 입꼬리 근과 이렇게 엉켜 붙듯이 눌러붙는 입꼬리 주변으로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죠. 근데 광대 수술 시에 이 부분이 박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광대 체부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수술 후에 생기는 뭐 입꼬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광대 수술 후에 우울한 얼굴이 됐어요, 입꼬리가 처졌어요 라고 하는 어떤 원인의 한 가지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세터 머슬이라고 하는 것도 또 관골궁에, 그러니까 아치 부위의 하면에 이렇게 붙어서 연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근육,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머슬,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 그 다음에 마세터 머슬에 대해서 조금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근육은 인서션과 그 다음에 오리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쓰는데요. 한국말로는 기시부, 그 다음에 작용부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기시부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움직임에 있어서 축이 되는 부위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준으로 근육이 수축하면 반대편 작용 부위가 올라가거나 뭐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죠. 이 부분은 고정된 부위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뼈에 각 근육들이 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많이들 아시는 축두근, 이 축두근은 이 연목 축두골에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해서 시작을 하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위로 땡겨 올라가면서 턱이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에 반해서 교근, 마세턴 머슬은 이렇게 아치 하면에서 이렇게 붙어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각턱의 옆면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해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수축하면 광대는 움직이지 않고 턱이 위로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입이 다물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시부와 작용부, 그러니까 오리진과 인서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은 오리진이 광대 체부입니다. 그래서 인서션은 앞서 말씀드린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입 둘레 근육의 가장자리, 오랄 커미셔 끝, 입꼬리 끝에 근육의
엉켜붙듯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 근육이 수축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한국말로는 입꼬리 올림근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광대 수술 시에는 박리 범위가 대부분 이 정도 되죠. 위로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정도 범위로 이렇게 넓게 박리가 일어나서 절골을 하거나 뭐 고정을 하고 이런 작업이 되게 되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 머슬, 교근과 마세터 머슬과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의 오리진 부분이 뼈와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 근육은 뼈와 떨어져서 이렇게 좀 매달리듯이 되고요. 이쪽 근육들은 뼈와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약간 짧아지는, 길이가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그 안면 유지 인대와 이거를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면요. 박리 부위가 이렇게 되고 이 부위에 비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붙는 이런 부위가 됩니다. 근데 박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볼처짐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이 안면 유지 인대에 의한 볼처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한 볼처짐과 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의 인서션 부분이 분리되면서 근육이 당겨지면서, 당겨지면은 근육이 그 마우스 코너, 입꼬리에서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처지듯이 내려오게 되죠. 길이가 근육이 짧아지죠.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결국 두께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 근육이 붙어 있는 피부와의 관계를 따지면 피부가 불룩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그 각 근육에 분포하는 얼굴 신경의 모습인데요. 오늘 볼 거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굴 신경의 7번 얼굴 신경의 자이고마틱 브랜치 관골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지배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경이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삼아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박리 범위는 이렇게 되죠. 박리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광대 수술 시에 교근이 이렇게 옆으로 붙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교근은 박리가 이루어진다 해서 관계되는 거는 이렇게 안면 유지 인대의 이 부분과 교근이 붙는 이 부분이 오버랩 되면서 이 부분에서 뼈와 안면 유지 인대와 마세터 머슬의 오리진 부위의 골막이 같이 떨어져 나가면서 약간 처짐이 발생하게 되지만, 수축하는 힘 자체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붙어있는 부위가 떨어진 부위보다 많기 때문에 교근에 의한 볼처짐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면 유지인데 이 부위에서 박리 일어나는 것 때문에 처지는 양과 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의 뼈와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 블럭 자체가, 이 범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처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팔자주름 위쪽으로 볼이 불룩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면 유지인대 때문이냐, 뭐 피부가 늘어나서 그런 거냐, 부어서 그런 거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능한 원인을 모두 다 생각해 보면 피부와 피하 조직의 붓기, 또 늘어났다 탄력성이 부족해서 좀 뭉치면서 중력 방향으로 뭉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약간 더 깊이 들어가면 안면 유지인대와 근육의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뼈와 분리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분리되고 또 안면 유지 인대가 광대 수술 시 박리에 의해서 분리가 됐을 때 이쪽 피부 세그먼트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이 부위, 메조레비알 폴드라고 하는 팔자주름 위쪽으로 해서 블룩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광대 수술 후에 이쪽이 볼 쪽이 블룩해요, 부어 있어요, 이거 붓긴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고, 또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입꼬리를 올리는 영향을 하는데 이 뼈와의 분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약간 이 근육에 당기는 힘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약간 밑으로 처져서 수술 후에 입꼬리가 처졌어요, 약간 우울한 표정이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되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설명을 드리면, 이 고무줄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X표라고 표시된 곳과 별표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X로 표시된 부분이
광대 체부에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붙는 이런 뼈 부위라고 보면요. 이렇게 됐을 때 근육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입이 꼬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게 됐죠. 근데 이 상황으로 평상시에 있던 근육이 광대 수술 후에 이 뼈와의 분리가 일어나면 이 정도 어느 정도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근육도 붓고 그 근육과 연관된 피부도 불룩하게 조금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수축이 일어나면 이렇게 입꼬리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범위, 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어서 표정이 약간 어색해지게 되고 또 이 근육이 입꼬리를 당긴 힘 자체가 이쪽에 워낙에 있던 위치보다 조금 변화됐을 때 조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입꼬리가 살짝 처지는 평상시에 약간 처져서 보여서 입꼬리가 약간 내려온 듯이 보여서 우울한 표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광대 수술과 또 연관된 그런 여러 해부학적 구조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볼처짐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안면 유지인대 외에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입꼬리 근육을 당기는 힘을 줄여서 입꼬리가 처지거나 또는 우울한 표정이 되거나 또 이 나르조레비알 폴드가 조금 더 깊어지는데 아주 작은 영향을 주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라고 생각돼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뼈의 변화에 의해서 불처짐이 어떻게 생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오해가 많은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